뭐야 이거? 이 가방. 이거 아까 봤던 거잖아. 이 가방. 좋았어. 아, 너무 좋았어. 아니, 제가 일부러 냅두고 온 건데 돌아왔네. 뭐가 있겠지? 뻔할 뻔지 아닙니까? 장미 카드. 자, 암암리의 겁쟁이로 소문난 여러분. 이거 왜 겁쟁이야? 무슨 겁쟁이야? 더 이상 겁쟁이로 살 순 없습니다.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훔쳐 신 스릴러의 왕좌에 오르세요. 잘못됐네. 잘못됐어. 우리가요? 모양까지. 뭘로 보여줘야 돼요? 지난 녹화 때 손태진 씨께서 방탈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방탈출 실사판을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이거 느낌 이상하더라, 이거. 잠깐만. 아, 진짜 벌써 무서워. 와. 진짜 무서워. 일단 안쪽에 보이는 포교로 들어가셔서 나눠드리는 카드에 모장을 찍고 탈출하시면 됩니다. 아, 잠깐만. 아니,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? 아, 왜 입 조심하라고 했잖아. 입 조심하라고 했잖아. 입이 방정이야. 나는 방탈출 카페에 가서 놀고 싶다 그랬지. 실사판 어디 가서 어디 탈출을 해라. 그거는 미친 거 아니에요? 아, 그리고 아까 둘의 경관 사진장이 되신 손태진 씨. 오, 맞아요. 맞다. 저. 특혜.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. 야,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. 야, 아, 진짜. 와, 너무 좋다. 야, 야, 내셨네. 야, 진짜 축하해, 축하해. 야, 이번에 제대로 증명. 야, 진짜 너무 부럽다. 야, 나 하고 싶다. 야, 진짜 부럽다. 아, 진짜 태진아, 나 너무 부럽다. 태진이 맨날. 나도 저렇게 중공하고 싶다. 아니, 이거 팀장은 셋 둘인데 가능하잖아. 아니야. 이거 혼자 가는 거는 진짜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니, 왜 그러면 엄청난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? 이게 엄청난 특혜지. 특혜가 나와도 단독샷 받고 싶다. 얼마나 좋아. 얼마나 좋아. 너 불량배 되는 거야, 불량배. 불량 다 차지하는 거야. 나 놀래키기만 해. 나 진짜 안 해. 이거 등도 들고 들어갈 거야.